진짜 바빠서일까요? 자, 오늘은요, 연기를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마음을 제대로 먹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연기 열심히 해보겠다고 마음 먹은 분이 아니라면요, 괜히 영상 보면서 혼나지 마시고 부디 연기 연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진짜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지난주에 연기 연습 얼마나 하셨나요? 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좀 바빠서 연습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물어요. 아, 하루에 30분 정도도 빼기 힘들 정도로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요? 물론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하루 30분이 아니라 10분 빼는 것도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딱 2시간을 빼는 것도 어려운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요, 연기가 아니라 그 어떤 취미생활도 갖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그냥 더도 말고 일주일에 딱 하루 2시간 연습실 빌리셔갖고 연기 연습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일주일에 하루 뭐 2시간 정도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실 예약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돈 내고 연습실 예약한 걸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 주에 연기 연습 한 번도 못했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진짜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연기 연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일까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연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보고 계신 거 맞죠? 근데 혹시 연기 한번 해보라고 막 등 떠민 사람이 있었어요? 하기 싫은 연기를 막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 혹시 있었나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인생 한번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갖고 그냥 인생 뭐 있냐, 그냥 재미있게 한번 도전해보는 거,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이 배우 관련 채널이니까 아무래도 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연기뿐만이 아니라 아, 인생 뭐 있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이렇게 큰 맘 먹고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게 뭐 영어 회화가 됐든, 아니면 막 몸짱이 되려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가 됐든, 아니면 뭐 공인 중에서 자격증을 따는 거가 됐든, 그게 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뭐가 됐든 우리는 늘 새로운 거를 찾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를 도전하는 거, 아마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일단 이걸 해내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하고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쓸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려고 막 애를 쓰나요? 보통은 우리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온통 그 생각뿐이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야겠다 막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어떤가요? 어떻게든 힘들어도 막 일을 악물고 해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막 새벽부터 막 졸린 눈을 부으면서 막 일어나려고 애쓰고, 퇴근 후에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부지런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연기라는 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건가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인가요? 아니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한테 연기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된다면 당장 이번 주라도 그걸 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저는 그걸 0순위로 만드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순서를 정하잖아요. 뭐 제가 MBTI 아주 그냥 철저한 J성향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찌됐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의 순서를 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중요도에 따른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해야 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보통 1순위로 놓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이거나 아니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업무보다 그 앞에 두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 중에 1순위가 아니라 0순위에 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요, 그 계획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노터치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떤가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면 더 재미있는 미팅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운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냥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내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0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도에 밀리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자신이 계획했던 삶을 살게 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노터치 플랜.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로 두자.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일로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게 귀찮다고 숨 안 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요,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제일 앞에 세우시고 무조건 해야 되는 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건 뭔가요? 평범한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굉장히 비범하고 평범과는 거리가 먼 삶인가요? 만약 우리가 꿈꾸는 삶이 평범하지 않은 삶이라면요, 오늘부터 하루하루 정말 남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루 30분씩만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조금씩 평범하지 않은 삶으로 기울어지게 될 거예요. 자, 아시겠죠? 1순위가 아니라 0순위. 여러분들이 꼭 하고자 하는 거를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로 두시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노터치 플랜 딱지를 붙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도 계획하신 거 꼭 실천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